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을 때 끝이라는 말을 떠올려 봅니다. 그런 웃음이 좋아 언젠가 두 눈을 마주 경계가 달라지는 세상 끝에서 우리는 어떤 풍경을 만나게 될까요? 떠나가자고 했지 이제 떠나 하늘 같지? 아 너무 시원해 지겨운 일 버려둔 채 공원에서 신선 부럽지 않은 정원을 가꾼 사람도 있습니다. 신선들 사는 곳을 행화촌이라고 했어요. 살구꽃이 꽃이 피어나듯 마음이 저절로 열리는 곳 세상의 끝 고원으로 향합니다. 무주 진안 장수에 걸쳐 있는 진안 고원에서도 무주를 품고 있는 민주지사는 세계의 봉우리를 거느린 명산 중 하나입니다. 해발 1200m에 이르는 민주지산의 석기봉으로 향하는 길. 송원홍 씨는 이 길을 산책하듯 오릅니다. 완전 작품이잖아. 바위에다가 물 습기 따라서 뿌리기를 잔잔하게 좀 뻗어내리는 거. 예. 흙이 하나도 없는데도.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지친 기색 하나 없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면 잊지 않고 찾아오는 산. 가파른 산길을 한참 오르다 보면 정상 아래 불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 밑에 마을이 불대라는 마을도 있고 그다음에 스님들이 넘나들었다고 해서 중고개. 우리나라 토처에 마을불상이 많아요. 그런데 몸 하나에 머리가 탑 모양 층층으로 돼 있는 모습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석기봉 정상을 발 아래 둡니다. 아, 시야가 툭 터진 게 천지가 내 발 아래 다 있어. 하늘 아래 부러울 게 하나도 없죠. 그야말로 하늘 위에 올라앉아서 천하를 내려다보는 기분. 네. 그리고 이쪽이 충청도, 저기는 경상도, 여긴 전라도. 삼도의 꼭지점을 내려다보며 선경이 부럽지 않은 곳. 세상 시름도 잠시 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지산이 품고 있는 삼도봉 아래 송원홍 씨가 살고 있는 대불리가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 대문. 꿈길이라 부르는 길을 지나 만나게 되는 대문. 35년 전 이곳에 둥지를 틀고 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스킨십 함으로써 정이 들어요. 정 중에 도라고 드는 정은 그냥 편안한 게 든든해지죠. 교사네가 돌탑을 많이 쌓는 거야. 우리 돌 대문. 정원에서 자연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것인데요. 지금 우리 전소합창단 내미가 연주하고 있는 거야. 공연하고. 그리고 이제 해지고 나면은 또 개구리 전소합창단이 또 연주 시작하고. 그리고 밤중에는 솔로 서쪽새가 또 연주해. 마음의 눈을 뜨고 자연을 바라보니 이곳에서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것이죠. 송원홍 씨의 정원은 자연 박물관. 걷는 곳마다 자연이 말을 걸어옵니다. 수련 보면서 내가 감동받은 게 이 수련이 꽃대가 올라오면은 4일에서 5일 동안 폈다가 저녁 때 오므렸다가 폈다 오므렸다가 한 4, 5일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은 딱 오므라져가지고 뿌리로 내려가서 죽어. 싹 튀어준 뿌리에 대해서 고마워가지고 만끽하잖아. 그냥 활짝 피고 그리고 마지막 질 때는 다시 뿌리로 돌아가서 거름이 돼주고. 자연을 통해 삶의 이치를 하나씩 깨우쳐갔습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그의 손길 닿지 않은 곳이 없지만 자연은 일러주는 것이 많습니다. 내가 왜 상사화라고 그랬는 거 아니요? 꽃대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결국 애간장이 녹아가지고 땅에서 녹아버려. 봐, 지금 이게 녹은 게 보이잖아. 이렇게 시든 게 아니라 꽃잎하고 꽃대가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서로 그리워하다가. 그 상상을 보면 뭔가 애리애리한 느낌이 있잖아. 박하 꽃. 귀한 꽃이지. 지금 피기 시작하는 것. 이것도 또 이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슴 설레게 하는 꽃들이야 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 늘 가슴이 뛰는 사람.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은 여기 있는 게 아닐까요? 그의 정원에는 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직접 텃밭을 일구고 농사를 짓고 있죠. 스킨십. 아. 송원홍 씨에게 자식 같은 살구나무. 스킨십. 30년 동안 잘 컸네. 요게 살구나무인데요. 내가 살구 씨 받아가지고 심어서 묘목 만들어가지고 옮겨 심어가지고 이만큼 키워놓은 거야. 한 30대야 듬직하듯이 이제 이쯤 되니까 나무 태가 나고 듬직하잖아요. 네. 반려동물이라는 얘기 나왔잖아요. 나는 반려자연이야. 작품을 완성해가듯 정원을 가꾸며 송원홍 씨는 자신을 향해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이정자 이름이 화선정. 될화자 신선선자. 여기 와서 앉으면 신선되는 거야. 젊어서부터 내가 마음대로 놀 수 있는 장소 늘 생각하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뜻한 대로 이루어진 거지. 35년 가꾼 거예요. 그러니까 42살에 들어와서 지금 76. 자연과 교감하다 보니 시간이 참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정원 가꾸는 재미가 이렇게 작가한테 작품, 정원이라는 작품을 놓고 하나하나 가꾸어 나가는 거, 완성해 나가는 거. 그건 세월 가는 줄 몰라요. 매일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은 낙원일 겁니다. 진한 고원이 품고 있는 신비로운 산. 오래전
물속에 갇혀있던 분지가 융기하면서 솟아오른 두 개의 암봉이 산을 이룬 곳입니다. 풍등에 대한 벌금. 마이산 정상에 가서 산신 기도를 좀 하기 위해서 오늘 가고 있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왜 이렇게 좋습니까? 물소리도 좋고 바람도 너무 상쾌하고 또 좋은 마음으로 기도도 하러 가고. 암 마이봉 정상으로 향하는 길. 두 암봉 사이에 400여 개가 넘는 계단을 오르면 순 마이봉 중턱에 동굴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이 굴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물을 마시면 자식을 낳는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죠. 거의 100m 이상 더 올라왔습니다만 이곳에까지 물이 솟아오르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정말 자연 약수가 솟아오르고 있는데요. 조금 있으면 이제 저 천연 안반수를 먹는 그런 맛입니다. 맛있어요. 아들 다시 낳을 것 같아요. 암석 내부의 풍화작용에 의해 군데군데 굴이 파여 생겨난 화엄굴에는 사시사철 약수가 흘러내립니다. 마이산을 오르다 보면 눈에 띄는 건 자갈과 모래의 흔적. 이 녀석아. 바다에서 솟아오른 산이 기억하는 고향의 흔적일 겁니다. 뿌리를 찾아오듯 사람들은 마이산을 찾아옵니다. 일을 하는 뭐. 아, 그러지? 높은 산은 다 갔으니까. 와, 우리 저쪽에서 보던 말 신마이산이다. 오, 가을 같지? 아, 너무 시원해. 아, 시원한데. 바다였던 시절을 고원은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두 개의 커다란 여감이 솟은 마이산은 두 봉우리를 중심으로 조용히 고원을 굽어보고 있습니다. 순마이산 주변에 새끼 봉우리들이 있어요. 슬아의 자식들을 싹 뺏어가고 욕심이 많았던가? 아니면 근데 암마이산 주변에는 새끼 봉우리가 없어요. 다 왔습니다 이제. 아우 우리 모리는 선물 받았어요 마이봉. 아니요. 멀리서 보면 두 개의 봉우리가 말의 귀를 닮았다고 해서 마이산이라 불리는 곳. 원시의 시간을 기억하듯 산 곳곳에 아직 남아있는 전설이 많습니다. 암 마이봉이 품고 있는 골짜기 아래 신비로운 돌탑 군락지도 전설의 장소 중 하나입니다. 이 돌탑은 오래전 한 처사가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렸다는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요. 태풍이 이렇게 왔었어가지고요. 나절이 지금 사방에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태풍에도 여전한 모습으로 낮게는 1m, 높게는 15m에 달하는 크고 작은 돌탑이 33개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천지탑이라고 합니다. 일자로 서 있는 탑들이 33개의 탑이 있습니다. 이 33개의 신장탑들은
33천의 세계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쪽 단으로 내려와서 앞에 있는 오방탑은 오행을 상징합니다. 즉 목화수금토로 해서 모든 생명이 탄생해서 다시 목화수금토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오랜 세월 켜켜이 쌓아올린 돌탑을 보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기도를 올립니다. 오세요? 이제 다섯 번째 와요. 여기서 기도를 하시게 되는 이유가 있으세요? 아이 너무 소원 성취를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뜻으로 옵니다. 어쩌면 지난 사람들에게 이곳은 단순한 기도처 이상의 공간일 겁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 계셔서 여기 다니시냐고. 나는 팍 당겼어요. 할아버지 봤죠. 나는 아직 할아버지 살아서 팍 당겼어요. 우리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여기 이층에서 오목가리다 된장 좋게 지지만 내가 부추를 이렇게 좋게 뜯어 갖고 와서 그럼 씻어서 절이 갖고는 불기 올리고는 밥 먹었어요. 그 전에 무엇이 있어야지 양석도 없고 그런 게. 오늘은 백중을 맞이해 천도제가 열리는 날. 세상 떠난 이들의 영혼의 안식을 비는 불교 의식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의 염원이 하늘로 향하는 길. 오래전 누군가 간절하게 쌓아올렸던 그 꿈처럼 마이산도 사람들의 바람을 오래 품어줄 겁니다. 정신이 버쩍네요. 안녕. 일교차가 크면은 당도도 높아지고 과실도 단단해집니다. 우와 탐스럽다. 어묵이랑 양파랑 어묵이가 별미야. 꿀맛이고 막. 너무 맛있네요. 무조건 무조건이야 엘더베리 향한 나의 사랑은 영가들이 그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음양을 하신다고 합니다.